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름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걀을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달걀을 부탁해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은 또 택배비는 부담이 되지만은 예쁜 아이들 하나씩 또 손잡고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이 요즘은 가격도 착해져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워낙에 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찜도 하시고 힐링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팬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팬지가 아직 굳혀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굳혀지면 묵등이가 되면 나선형으로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가 지금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6두루도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크니까 4두루도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5초라도 엮여져 있나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 가격 12cm 거 8,000원에 좀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엘리제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죠. 얼굴 예쁜 거좀 보세요. 아유, 엘리제가 생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같이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아유, 지금은 생얼은 없고 요 아이들만 남아져 있네요. 생얼은 너무너무 예뻐요.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참 예쁘더라고요. 철화가 어쩜 그렇게 짠짠하게 엮여져 있을까요? 아주 예쁩니다. 화분에 옮겨 심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캐라리온도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서 2두가 완전히 굳혀져서 요렇게 예쁘게 다 물든 아이들 다 2두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10,000원에 2두가 있고요. 흑장 및 교배종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요렇게 살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흑장 및 교배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제트하고는 살짝 다르죠. 입장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살짝 물이 빠졌는데요. 흑장미처럼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상큼한 칼리버도 이 아이들이 많이 이제 굳혀지면서 이 아이들 레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우드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가 조금 하늘하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두꺼우면서 느낌이 약간은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굳혀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묵등이 봤을 때는 목대가 살짝 올라오면서 빨갛게 물들어서 노지트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네요. 에스프레소라고 이 아이들 새로 신품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가격은 4,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제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조금은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짧아질 것 같아요. 가격 4,000원에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슈크림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있네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다 2두인데요. 이렇게 높낮이가 살짝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 몸에 있으면 자구가 나와서 한 몸이 되어진 것 같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게 살짝 살색으로 물들어서 살구색으로 물들어서 아이보리 색감이 되면 참 고급스럽고 예뻐요. 슈크룸이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지금 보이진 않네요.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화엽 농기시마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살짝 몸값이 있죠.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구는 밑에서 품어주고 있고요. 헤라도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4,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붙여졌어요. 젖은 아이들 4,000원 하고요. 폴라리 하트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폴라리 하트도 살짝 군생은 몸값이 있더라고요. 이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를 품어주고 있어요. 요것도 보랏빛으로 이제 물이 더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스파이시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붙여져서 이거 좀 보세요. 속에 아주 꽉차 있어요.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물은 살짝 들들었지만 속에 빵빵하게 진짜 촘촘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0,000원 하네요. 요거는 조금 환엽식으로 이렇게 통통하게 더 벌어진 것 같죠. 이게 다릅니다. 이게 환엽식으로 이 아이는 살짝 입장도 넓으면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확연히 이렇게
다른 모습,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모습하고 다르네요. 새 포트가 있습니다. 밀크샵에 또 24,000원에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백록 젤리도 이 아이들만 6,000원에 할인해 주셨는데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풀분에 꽈득 차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을까요? 마르셀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도 있네요. 캔디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적신 군생이지만은 요 안쪽에서도 자구를 품어주고 있어요. 붙여져서 노제트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캔디가 있는 아이들 화분에 옮겨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먼노도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먼노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원종 콜로라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묵어져서 충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은 맑은 톤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어, 예쁘죠? 6,000원에 있고요. 스탑도 이 아이들 너무 묵어져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가격도 엄청 착하잖아요. 8,000원에 3두로 있어요. 여기도 3두로 있고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애니콜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통통하게 이렇게 다 굳혀져 있어요. 아유, 손톱이 참 예쁘네요. 빨간 톤 약간은 진한 톤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6,000원 합니다. 노바도 이 아이들, 아이고, 이번 주에도 꽃은 안 폈습니다. 꽃대는 저번 주보다 여기저기서 쑥쑥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아유, 이렇게. 꽃대는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아직 꽃은 안 폈네요. 꽃이 활짝 폈으면 꽃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두수도 있고요. 물도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하트 라인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충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아, 예쁘죠.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더 예쁘죠. 예, 충수가 더 많은 아이도 있고요. 아리엘도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도 꽤 크죠. 이 아이들 통통하게 굳혀져 있거든요. 이것도 기본 풀분에 거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요런 아이들, 요거는 이제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6,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입전도 요 아이들 2만원에 있어요. 입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죠. 이제 더 요 아이들이 지금은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더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쁩니다. 두수 이렇게 많아요. 두수는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두수가 많거든요. 요 아이만 두수가 제일 적고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는 엄청 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요 화분채 보내드리니까는 그대로 놔뒀다가 가을에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은 이제 풀이 다 내려서 다 활착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2만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환엽 글로리아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4,000원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4,000원에. 노제트가 크면서 충수가 많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포토시나도 요 지금 5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6두 되어져 있는데 두 포트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에. 포토시나도 물이 들으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합니다. 미니 황비왕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렇게. 수는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요 아이들은 다 굳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통통합니다. 물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세 포트가 있어요. 8,000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셀링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네드셀링은 어쩜 이렇게 빨간색이 될까요? 이렇게 빨간 색감이 됩니다. 네드셀링 군생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니스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 색감이 되는데 니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드셀링 10,000원에 있는데요. 로사로아도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들이죠.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15,000원 하거든요. 이두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15,000원이다. 그 15,000원 가격을 하면 비싸지만 이 아이들은 워낙에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라 요거 이두가 15,000원이면은 예전에 한두 값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두가 다 되어져 있네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다 붙여진 아이들, 예전에 몸값이 아주 거했던 아이들인데요. 정말 통통하고 예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저는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아우야 저면했더니 아주 통통하게 벌어졌어요. 가격은 12,000원에 이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제클린도 이 아이들 완전히 할인을 해서 들어온 가격도 안 되게 할인을 해서 10,000원에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게는 이제 한 3-4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오, 정말 예쁘죠.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10,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아우 너무 괜찮아요. 한 번쯤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속에 좀 보세요. 젤리 타입으로 산딸기처럼 굳혀진 아이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산딸기처럼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네요. 환엽 스텔라도 이 아이들 예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거든요. 요 환엽 스텔라라서 요 포스가 합니다. 작아요. 작은 아이인데 지금 4cm,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포스는 확실하게 있어요. 환엽 스텔라 요즘 나오는 거하고 살짝 다르게 예전에 나와서 다 굳혀진 아이들이라 이렇게 작지만 포스가 있는 아이들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펑키가 가격은 20,000원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두도 있어요. 요거는 완전히 핑크색, 형광핑크가 너무 또 특색이 있죠. 너무너무 예뻐요. 20,000원에 이 아이들도 가격 엄청 착하게 이제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12cm 풀분해서 이 정도 있는 아이들만 그냥 20,000원에 드립니다. 샛별금을 가격을 할인을 해 주셨어요. 16,000원으로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예쁘게 샛별금이라는 아이 또 요거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커서 풍성해서 좋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잔잔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서 요 샛별의 금만의 또 매력이 있죠. 귀엽고 예쁩니다. 플래시 라이트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요 아이들 이렇게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36,000원에 들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 대비해서 엄청 가격 착하게 12,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노제트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멜로 피치라는 아이는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가격은 20,000원에 있습니다. 5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보이고요. 보라카이도 이 아이들이 2두로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보라카이 8,000원에 있습니다. 이두가 러브 애플도 가격은 24,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적신 군생으로 3두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러브 애플은 외두로 또 4만원에도 처음에 나올 때 4만원, 5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입니다. 3두가 24,000원 하고요. 핑크 니모도 두수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메이플도 가격은 12,000원에 정말 가격 착하게 묵어져서 이 톤이 많이 바뀌어진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12,000원에 메이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나자가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12cm 풀분에 있어서요. 이렇게 노제트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 아이들 자구를 조금씩 다 달아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 5,000원 합니다. 오, 너무 착하죠. 요 충수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구는 이제 많이 달아주니까 5,000원으로 해서 군생으로 또 한번 키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5,000원 합니다. 엠보도 가격은 20,000원 하는데요. 요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엠보가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크기도 12cm만큼 큰데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오, 20,000원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를 20,000원에 보내주시고요. 아이는 누굴까요? 완전히 어우 통통한데요. 입장도 통통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파키포리아가 이렇게 빨간 색감이 남아져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두들레아에서 백분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 색감이 나타납니다. 어우 많이 무거워진 아이죠. 이 아이도 16,000원에 1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15,000원에 이렇게 어우 예쁘게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게 가지런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너무너무 이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잡혀 있을까요? 16,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제규어 금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몸값이 살짝 있죠. 제규어 금도 많이 굳혀져서 이 정도 이렇게 짧아진 아이들이에요. 기본 풀분에 있지만은 얼굴은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거든요. 제규어 금이 꽃담배, 요 꽃댐목 이런 아이들하고 개배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에 있고요. 아이들은 프릴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이름하고 가격이 적혀져 있진 않지만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하일리가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가격 15,000원에 이 한 포트가 딱 있네요. 페로독스도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정말 새판 같더라고요. 12,000원에 이 12cm 부분에서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사각꽃도 요거가 10,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있죠. 이게 성장을 하나 봐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두 포트가 있고요. 엘샤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가격 착하게 들었죠. 사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도 굳혀졌어요. 자구도 나오면서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 이게 포트마다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사두가 더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 8,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라고 이 아이들이 4두로 이었는데요. 많이 굳혀져서 색감 자체가 아주 예뻐졌어요. 여기에 8,000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또 황홀한 연꽃금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보세요. 아유,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예뻐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여기에 있네요. 이것도 아메치스 묵등이인가 봐요. 아메치스 이렇게 묵등이가 있어요. 이것도 큐비크러스트 금은 아니지만 묵등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헤븐 스케이트 이 아이도 보여드렸죠. 아유, 여기 자구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구들이 이렇게 살짝 금. 커면서는 이렇게 살짝 녹이 들어갈까요? 이쪽에는 이게 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또 자구들이 엄청 많이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